방송인 송은이가 자신의 결혼에 대해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아 많은 네티즌들의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최근 비보TV라는 유튜브 채널에서 현폼 최강축가 가수 조혜련이랑 한 차로 가라는 에피소드가 방영되었는데요. 이날 송은이와 조혜련은 함께 이동하면서 결혼과 관련된 여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조혜련은 송은이의 결혼식에서 축가를 부르겠다며 바람이 있다면 우리 송 대표 결혼할 때 아나까나 바나나날라를 다 부르겠다. 부조금도 1,000만 원을 내겠다고 말하며 그녀의 결혼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송은이는 언니가 결혼했을 때 나는 벌이가 그리 많지 않아 축의금으로 20만 원을 냈던 것 같다라고 회상하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날 송은이는 결혼에 대한 자신의 솔직한 생각을 털어놓았습니다. 조혜련, 테니스를 치는 곳에 좋은 남자가 없느냐고 물었을 때 송은이는 많다. 근데 다 결혼했더라고 답하며 재치 있게 너스레를 떨어 관객들에게 웃음을 선사했습니다. 이어서 조혜련은 돌싱도 괜찮으냐고 물었고 송은이는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 난 비혼주의자도 아니었고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앞에 이상형이 나타나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송은이는 이상형의 나이에 대해서도 적은 것보다 많은 게 낫다. 70살이라도 마음이 통하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냐. 난 육체적인 건 크게 바라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예전엔 마음이 부드러웠는데 그런 감정을 잘 활용하지 못해 소멸된 것 같다고 자신의 깊은 내면을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조혜련도 공감하며 그것도 그렇고 결혼 생각도 별로 안 좋은 건 아니다. 그것도 다 부질없다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혼과 재혼의 경험이 있는 조혜련은 나는 다시 결혼해서 정말 행복하다. 내 옆에 평생을 함께할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남편이자 아내인 거다 라고 말하며 송은이에게 진심을 전했습니다.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송은이의 가치관이 정말 멋지다. 저 나이에도 결혼에 대해 이렇게 생각하다니 정말 좋은 사람. 만나길 바란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편 송은이는 배우 유승호와 함께 외모에 관한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이 대화 중에 송은이는 과거 정우성과의 일화를 언급했는데요. 유승호가 자신의 외모에 대해 느끼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하자 송은이는 이에 대해 정직하고 밝은 얼굴의 배우로 누가 떠오르냐고 물었습니다. 이에 유승호는 정우성 선배님 같은 사람지라고 답했고 송은이는 웃으며 그건 잘생긴 얼굴일 뿐이지 라고 응수했습니다. 그러자 유승호는 그분은 잘생긴 걸 넘어서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송은이는 자신과 정우성의 과거 관계에 대해 정우성 씨와 잠깐 사귀었던 적이 있다. 사무실에서 그가 밥을 사줬고 반찬을 놓으면서 지거 먹으면 우리 사귀는 겁니다 라고 했다. 그때 그가 그러시죠 라고 대답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이에 유승호는 카메라를 꺼야 하나 싶었다고 말하자 송은이는 내가 진짜라고 생각한 순간이 있었다는 게 너무 기분 좋다고 말했습니다. 송은이는 1973년생으로 대한민국의 대표 여성 코미디언 중 한 명이자 컨텐츠랩 비보와 미디어랩 시소의 대표로도 활약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개그우먼으로 데뷔하기 전인 1992년에 MBC 강변가요제의 날 그냥 내버려둬라는 곡으로 참여했으며 이후 1993년 KBS 특채 개그맨으로 공식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송은이는 KBS의 코미디 프로그램 개그톡 10분에서 백재현과 함께 농담도 잘하셔라는 꽁트로 인기를 모으며 대중에게 얼굴을 알렸습니다. 그녀는 이후 여러 KBS 코미디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유행어 힘이여 소사라, 빠쇼맨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또한 송은이는 국내 여성 MC 중에서도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프로그램의 MC로 나설 때면 대체로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특히 2010년에는 예능 프로그램 청춘불패 시즌 1분이 주춤하던 시기에 긴급 투입되어 첫 출연부터 프로그램을 안정화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그 결과 프로그램은 전성기만큼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 회복되었습니다. 송은이는 서울의대 연극과 출신으로 연기 분야에서도 상당한 실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녀는 다양한 시트콤과 어린이 드라마에서 활약했는데 특히 투니버스에서 제작한 네일리언 샘에서는 유승호의 엄마 역을 맡기도 했습니다. 또한 정성화와는 라이벌 기믹으로 시트콤에 함께 출연했으며
두 사람은 같은 대학 동문이자 절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송은이는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자신의 기획사 선택 경험을 털어놓기도 했습니다. 그녀에게 YG엔터테인먼트 등 다른 회사들의 제의가 있었음에도 안정을 우선시하는 선택으로 전설의 기획사 DY를 선택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좋지 않았고 이러한 경험은 공감 토크쇼 놀러와에서 김숙의 기획사 선택 상담을 해줄 때 유재석에 의해 다시 언급되며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송은이는 자신이 기획사 선택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며 민망해했습니다. 이후 2012년 정형돈이 주간 아이돌에서 YG에 가고 싶다는 발언을 하자 양현석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고 송은이는 트위터에 이렇게 긍정적이시라면 저도 잊지 않으신 거죠. YG 사장님 이라는 글을 남겨 팬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2012년 하반기에 송은이는 자신이 오랫동안 팬이었다고 밝힌 CNBLUE의 강민혁이 소속된 FNC 엔터테인먼트와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 회사에서 유일한 MC로 활동하며 소속사 홈페이지에서는 덱터즈 카테고리에 속해 있습니다. 그 이후 송은이는 미디어랩 시소라는 자체 기획사를 설립하였습니다. 2015년 송은이는 절친인 김숙과 함께 송은이 김숙의 비밀보장이라는 팟캐스트를 시작했습니다. 이 팟캐스트의 시작은 김숙이 다른 방송에서 갑작스레 섭외가 취소되었다고 하소연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송은이는 그때 잘리지 않게 우리가 직접 방송을 만들자고 제안했고 이들은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했지만 이후 두 사람의 만담과 고민 상담이 큰 호응을 얻으며 한국 앱스토어 팟캐스트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유료 광고도 많이 붙는 등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인터넷 방송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편안한 분위기로 인해 논란을 빚은 다른 케이스들과 달리 이 팟캐스트는 색드립이나 욕설이 적게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인기가 많아지면서 김숙은 과거 자신이 실수했을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조심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 팟캐스트를 제작하는 그룹은 송은이가 대표로 있는 회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송은이와 김숙의 비밀보장에서 분리된 새로운 팟캐스트 김생민의 영수증은 KBS를 통해 방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김생민의 독특하고 안정적인 진행 덕분에 큰 인기를 끌었으며 2017년 12월 23일 방영된 무한도전 에피소드에서는 그해를 빛낸 인물로 김생민과 함께 초청받았습니다. 그 방송에서 무도 멤버들은 송은이를 보고 김생민을 조종하는 인물이라고 너스레를 떨었습니다. 하지만 김생민이 성추행 논란에 휩싸이면서 결국 방송계에서 사라지고 해당 프로그램도 종영되었습니다. 송은이의 기획력은 다른 개그우먼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남성 중심의 예능 프로그램이 많은 상황에서 여성 코미디언들은 자신들만의 무대를 찾기 어려웠습니다. 이에 송은이와 김숙은 팟캐스트와 유튜브를 통해 대중과 직접 소통하는 새로운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2015년 4월, 그들은 자신들의 자금을 투자하여 팟캐스트를 시작했고, 이는 즉시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 성공의 연장선에서 그해 11월, 팟캐스트의 포맷을 그대로 가져와 SBS 러브 FM에서 송은이, 김숙의 언니네 라디오를 시작하며 지상파 라디오에도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송은이는 자신이 설립한 콘텐츠랩 비보와 미디어랩 시소를 통해 다양한 후배 코미디언들과 방송인들을 적극 지원하며 업계에서 존경받는 선배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김숙과 함께 안영미, 박지선, 김신영, 신봉선, 박나래, 장도연 등 여러 후배 여성 코미디언들 뿐만 아니라 황재성, 유재환, 권혁수와 같은 비주류 코미디언들까지 그들의 재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특히 안영미는 자신이 수상할 때 송은이와 김숙의 이름을 따 송김안영미라고 불러달라고 소감을 전했으며 유재환은 송은이를 우리나라에서 가장 잘 나가는 대선배 MC이자 독보적인 매력을 가진 인물로 칭송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박지선이 사망했을 때 송은이는 그녀를 기리며 크게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많은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